아, 개 이름? 예. 개가 이콘이고, 아. 안에 있는 애가 로건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개집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개집이고, 아. 여기는 이제, 아. 여기 공방의 대문이 공방. 되는 거예요.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집 어떻게. 여기가 네. 작업실? 여기가 이제 작업, 왜냐면 안쪽까지 큰 그 차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아, 그렇죠. 예, 장비가, 무거운 장비가 안에서 실고 가야 되니까. 문을 열면은 거의 한 2,400? 2,400 정도 폭이 돼요. 높이는 한 2,700 정도 되고요. 이런 정도 사이즈가 돼야 요새는 가구도 뭐 소품이 아니라 대작으로 많이 활용하니까요. 가구? 예, 굉장히 크게들 하세요. 전에는 뭐 디너 테이블 하면은 뭐 4인용, 많아봤자 6인용인데 지금은 이제 뭐 파티 문화도 발달해서 그런지 뭐 12인용, 뭐 13인용처럼 굉장히 길고 큰 작업을 해야 돼요. 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작업실 문이 클 수밖에 없죠.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진짜. 네? 본인 소개. 저요? 네. 저는 저 도시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내려오게 됐습니다. 원래는 이제 공방을 하려면 도시에서는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피해도 많아요. 또 그림을 그리니까 냄새도 나고 조금만 뭐 하면 바로 민원 들어오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쪽에 오면은 그런 부분이 좀 없겠다 싶어서 작업하고 또 그림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 안 주려고 아무래도 이런 쪽으로 작업실을 선택하게 됐죠. 본인 그래 정작 본인 소개는 안 하노? 저는 서영아가 이익원이고요. 예, 원래는 건설업이라든가 인테리어는 안 했었는데 근데 살다 보니까 그림으로는 잘 먹고 살기가 어려워요. 도시생활하고 이 전원생활이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도시보다는 전원에서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어떤 작업 성향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큰 대작을 하는 데 있어서 도시보다는 전원이 훨씬 저한테 편했습니다. 또 계획이 또 있습니까? 뭔가 계획이? 아, 일단은 이 공방이 좀 더 활성화돼서 지금보다 더 조금 더 커져야 되는 게 제 바람이고요.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이 저와 관계된 사람들이 이곳을 통해서 같이 이렇게 호흡하고 사는데 서로 협력해서 살 수 있으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저한테는 큰 바람이죠, 그게. 함양 안에서도 축제 기간이 있지만 마을 안에서도 축제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물레방아 축제 때 지역에 계신 분들도 와서 작품도 보시고 또 여기서 공부하신 분들 작품도 서로 선을 보여서 서로 뭐 축제 기간 동안에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또 자기 기술도 좀 뽐낼 수 있는, 그래서 아무래도 공방이라기보다는 갤러리 개념으로 그때는 또 인테리어를 조금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밖에도 데크도 하고 주변에 전시 공간을 좀 넓혀서 제 작품뿐만 아니라 여기 와서 공부하신 분들도 작품을 좀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또 나이 드신 분들이 또 그런 거리를 주면 엄청 더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아니,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재능 기부 할 수 있는 게 저희가 그래도 장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역민들한테 저희가 재능 기부를 하면서 이 공방을 오픈해서, 그러니까는 뭐 항시 오픈은 저희도 사생활이 있으니까 안 되지만 3일 정도 오픈을 해서 오셔가지고 누구나 자유롭게 만들고, 저희는 뭐 막 뭐 레슨비 이런 게 다른 그런 거랑 완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셔서 배우면서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봄하고 가을 정도에 그분들하고 우리하고 같이 전시 를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앞에 부분을 오픈해서 거기다 이제 전시해서 지역민들이나 해서 와서 자유롭게 보시고 같이 다가도 나누면서, 어차피 우리가 여기서 노후를 보내고 여기서 다 할 생각이기 때문에 저희도 뭔가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재능기부 쪽으로 도움을 드리자. 그래서 그분들한테 또 이 사람이 가르칠 수 있는 거는 여러 가지 많으니까 그분들한테 가르치면서 같이 전시도 하고 같이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점점 커지면 또 뭐 여기도 문화회관 같은데 여기 많잖아요, 함양예술회관. 그런데 또 저희가 또 전시할 수 있고 그러면서 같이 살아가는 거죠, 더불어서. 저희도
그런 계획이에요. 그냥 그분들하고 같이 호흡하고 같이 전시하고 그러면서 같이 사는 거죠. 저희도 도움받고 저희가 또 뭐 쟤는 기부하는 것 같지만 그러다 보면 저희가 또 굉장히 힐링이 많이 되거든요. 그분들을 통해서 그러면서 그냥 사는 거죠. 원래도 많이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제가 배운 기술도 기술이지만 각자 나름대로 또 삶의 경험이 저보다 전혀 다른 데서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이 오시면 저한테 제가 드릴 수 있는 것보다는 제가 얻어먹을 수 있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노후도 풍요롭고 그분들도 같이 더불어 풍요롭게 우리가 전원생활, 그러니까 요 귀촌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런 크게 막 그런 목표가 아니라 그런 목표예요. 그러니까 그냥 서로 마음 맞고 서로 그런 분들하고 그러니까 어떤 그런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작업하고 같이 전시하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그냥 풍요롭게 살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 노후를 이 산세 좋은 이 지리산자락에서 함양은 특히 너무 좋잖아요. 아마 이거 보시는 분들이 궁금할 수 있는데 아 여기가 어딘지 제가 알려드릴게요.